저는 요즘 뽀삐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뽀삐는 지난주 떠나간 썸녀의 강아지인데요. 사실 그녀보다 뽀삐를 잊지 못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뽀삐야. 안녕하세요. 목공을 요리한 남자 목요남입니다. 뽀삐를 위한 마지막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국립대전수체원을 찾았습니다. 산림복지 전문업 베제코브릿지에서 구매한 반려동물용 인디언 텐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재료가 코팅되어 있어서 사포질을 따로 할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으로 텐트의 뼈대가 될 삼각형 지지대와 바닥 간의 홈을 맞춰서 고무망치로 결합해줍니다. 다른 지지대도 조립을 맞춰서 전체적인 골격을 완성해줍니다. 다음은 삼각천 9장, 직사각 가림막천 1장을 꺼내서 나사에 걸어 고정시킵니다. 짧은 끈은 천이 벗겨지지 않도록 묶어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긴 끈 한 쌍은 천과 지지대를 고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끈을 어느 방향으로 통과시켜야 예쁘게 완성될지 생각하고 작업했습니다. 반려동물이 편히 쉴 수 있는 방석을 깔아주면 거의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뽀삐가 저를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저는 주변 나무를 격파해서 얻은 나무 조각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에 천연 나무 조각을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잘 써진 것 같죠? 텐트 입구에 이름표를 붙인 뒤 클램프로 고정해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뽀삐를 위한 목요남 인디언 텐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혹시 뽀삐 잘... 내가 다신 연락하지 말랬잖아. 끊어. 결국 뽀삐에게 인디언 텐트를 전해줄 순 없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인디언 텐트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안녕.